철저한 국경 봉쇄로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받던 호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최대 광역도시 시드니가 지역 감염 확산으로 지난 2주 전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을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호주 시드니. 안작데이 등의 대규모 행사를 재개하고 대중교통과 실내 건물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 공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제한 인원이 완화되며 코로나19 이전의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해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국경 봉쇄와 방역만으로는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해외 입국자 전용 리무진 운전기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시드니 지역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것입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시드니 일대를 2주 동안 긴급 봉쇄했지만 매일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7일 봉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Now the reason for this is as we've been saying this Delta strain is a game changer. It's extremely transmissible and more contagious than any other virus form of the virus that we've seen. 시드니 광역권과 블루 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등 주요 도시에선 생필품 구매와 의료, 생업과 교육 등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과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교회들도 주정부의 봉쇄 규제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를 취소하며 찬양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3m 간격을 유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제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학교 방학을 맞아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던 교회들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For the past two years, we've been preparing for a July BBS, but unfortunately because of COVID, we had to postpone it to September. It's definitely been challenging and disheartening, but we've learned to be flexible and hopefully we are praying by the time of September, we can go back to our regular BBS. 이번 NSW 주정부의 봉쇄 연장은 16일 금요일까지이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봉쇄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